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자, 그 한동훈 패싱 만찬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그죠? 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크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파국의 예감이 좀 아, 듭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의대 정원의 그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감정적 골이 깊게 패여버려가지고, 예, 지금 그 친한계 의원까지 다 배제하고 윤상현 의원과 친윤 계열의 최고위원을 불러 따로 얘기했다. 이걸 어제 제가 MBC에서 토론하는데, 아, 네. 국민의힘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도 원내대표 할때 번개 몇번 있었다. 아, 너무 과대해석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바로 반박을 네, 했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지금같이 권위주의형 윤석열 정부하에서는 대통령과의 스킨십이 누가 접촉을 하냐, 언론과 어디냐로 권력이 결정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또 여기에서 그런 불려간 의원들이 불려갔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일종의 비선 실세가 되는 거다.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는 결정적 타격이다. 이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의도적이고, 아, 공개한 것도. 아니, 사실 김성태 의원도 원내대표 때 번개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거 언론에 공개된 적 있냐? 없다. 그러니까 봐라, 원내대표가 간 것도 공개가 안 되는데 평의원이 간게 어떻게 공개가 되냐? 그러니까 뭐 맞다고 또 시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하나의 그 국민의힘을 공당이 아니라 사당화하는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비공식 비선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관리하겠다는 건데, 두고 봐라, 이제 저기 추석 연휴 지나면은 한동훈 축출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세요. 요즘 이야. 민주당 인사들 방송 나와서 다 한동훈 감싸고 챙겨주던데. 맞죠. 난 이게 기현상이더라고. 얼마나 저 당이 지금 분열될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요 의원들이 한동훈을 챙겨요. 한동훈 살리기 들어갔어. 되게 웃겨요, 이 상황이. 그래서 윤석열이 버린 한동훈을 민주당이 좀 챙겨준다. 이 형국으로 전국의 판이 짜여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일부 의원들 만찬은 이거는 간 의원들도 주책 없고, 그걸 언론에 공개한 건 악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이렇게 해서 비선 정치로 이 사당처럼 국민의힘이 운영된다는 거에서 난그 당의 당원들 대다수가 상처 입었다고 봐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이런 게 얼마나 그런 면에서 치명적인데, 이런 것들을 지각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9월 추석 연휴 지나가지고 이제 분열이 좀 가속화되지 아, 그렇게 보세요.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한동훈 듭니다. 축출 되겠어요? 지금 한동훈이 어떻게 내몰겠다는 거야? 지금 벌써 반은 고사가 된게 모든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그 차기 지도자 지지도가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렇더라고. 지금 저기 어떤 여론조사도 이제 한동훈 이재명 양자 대결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못 이기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 한동훈이 이제 판판이 밀리는 걸로 돼 있고, 심지어 조국 대표한테도 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놓으니까, 지난 대표 이후로 이제 두 달째 아닙니까? 이 기간이 어떤 정치적 자산이 다 소진돼 버리는 양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이준석 같이 두들겨 패서 한꺼번에 그냥 초죽음 만들어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뽑아내는 방식. 잔인하고만 하죠. 결국은 뭐 몰아낸다는 건 같은 거지.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방법이 교묘하다는 거지, 마찬가지. 그럼 한동훈이 몰아내고 비대위 또 만들겠다 이거예요? 모르죠. 뭐 이제 뭐 그런 걸 갖다가 저기 비대위로 갈지 뭘 할지는 몰라도, 일단은 아니면은 저 바지 대표로 만들어 놓은 건 지금 확실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자빠뜨릴까, 쓸어뜨릴까, 이런 양상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때 한동훈이 화를 안 내면 그냥 소멸되겠죠. 화를 안 내잖아요, 근데 지금. 못 내는 못 내는 거지. 못 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대통령이 무서운가 봐. 뭘 들고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전략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제 시급한 민생 또 의료 사태라고 자꾸 그러는데 네. 저는 재난 및 안전 사태로 이제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다, 뭐 의료 개혁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됐지만 이건 더 이상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명백한 재난 사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네요. 응급 사태, 의료 사태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거는 국가 재난 사태다. 국민 안전 사태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무슨 보건위생 뭐 의료법 이런 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법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다치고 병들면 갈 데가 없는 거 지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이제 수능 대란이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의대 문제. 예. 네. 그러면 이제 재학생과 입시생 간의 갈등이 또 벌어져요. 이제 재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휴학해서 유급으로 가는데. 아, 의대생들. 그 틈을 노리고 이제 의대 또 지원자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그러면 이 학년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재학생과 수험생의 이해관계가 갈라지게 돼요. 학부모들이 진짜. 혼란에 빠지고. 의대 교수들은 가르칠 방법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2차 충격이 예고되는데 이게 올해 한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수습하는데 6, 7년은 걸리거든요. 아, 이걸 정상화하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그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나라를 지킬 것인가, 윤석열한테 갖다 바칠 것인가, 윤석열이 나라 막는 거, 말아먹는 거 방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저기 저 그래도 상식 수준에서라도 바로 잡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동훈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세력이 없어가지고 그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이라 그러면 조국 대표만도 못해요. 네. 열두 표 못 모은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개털 대표다. 완전히 바지 대표다.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으려면 몸부림이라도 쳐야지. 그리고 야권하고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협치를 해야 되는데 때마침 윤 대통령이 이제 입법부하고는 완전히 이제 갈라서기를 결심했으니까 네. 이럴 때 본인이 빈 공간을 차지해서 윤석열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러면은 나름대로 정치적 풍모는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내려고 그러면 벌써 내지 않았을까? 글쎄 뭐 여태까지는 입에서 그냥 오염수가 콸콸 나오던데 요즘 조금 윤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 받겠다. 계속 챙겨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챙겨주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 저 대통령실에는 딱이 맞고 그럴 때 살살 달래주는 건 이재명 아니야.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료 대란 문제, 의료 농단 문제를 재난 사태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재난 사태를 막을 능력도 없고 그죠? 의사도 없어. 의지도 없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네. 방관하고. 그런데 독특한 세계관이 나는 이걸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얘기해 주세요. 이 윤 대통령은 의사들은 저 이권 카르텔이고 깔아뭉개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네. 근데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이게 바로 윤석열다운 발상인데. 뭐 돈 준다는 거?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 군의관이 막 응급실에 파견돼 와서 대학병원 있어. 네. 그런데 나 못해 하고 자빠지잖아요. 예. 나 응급 그거 저기 의사가 아니야. 이러고 의료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이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료 사고가 나면 2천만 원 지원해 줄게. 해라. 2천만 원 지원해 줘. 그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는 게 이거 수가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한해서 3.5배 높여 줄게. 파격적이죠? 네. 개인 병원도 올려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료인이라는 그
전문 직업군이 어떤 전문성으로 구성됐는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어요. 내가 이제 의대 교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브리핑을 받는데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저, 의사가 환자한테 병명을 통보할 때, 네. 뭐, 폐암입니다, 위암입니다, 뭐, 또 유전병입니다 할 때, 이걸 어떤 말투와 어떤 감성으로 통보해야 되는지가 학점 과목이더라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학교마다 과목은 다른데, 뭐, 의료 소통 기술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게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적어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참 다양한 전문성과 사명감과 또뭐 기득권도 있겠지. 뭐 되게 있는 집 애들이 의대 많이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도 여기는 의미가 다른 게그 장학금을 주는 단체, 뭐 어디 의대 동문들이나 뭐나 이럴 때 저기 꼭 장학금 제도를 우리가 회비내서 줘야 되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더잘 사는 집 애들이라던데. 이런 시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은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전문성이 결합되는가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러네요. 하나의 세계가 있더라고. 아,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 근데 윤석열이 이런 걸 다루는 거는 개돼지 다루듯 한단 말이야. 맞아요. 당 모이 주듯이 뭐 뿌려줘. 수가 올려줘. 그 의료사고 보상금 2천만 원 내가 낼게. 그다음에 뭐 저기 전공의 잡아들여. 그래 경찰 소환 시작되고. 그다음에 업무 개시 명령 때려. 근데 그 하기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다 사직한 거거든.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랬는데 일안 해? 그러면은 무슨 행정 명령 때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아예 그만둘게. 이렇게 이게 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과 수사권이더라고. 지금도 모든 처방이 그걸로 다 나오더라고. 국민을 다 그렇게 보는단 말이야. 이게 바로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라는 게 처벌받지 않고 법기술에서 내가 이기고 또 그걸 내 편, 법기술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의 이기적인 욕구,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인간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게 뉴라이트 세계관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일제 때도 아뭐 민족 정기, 독립, 뭐 숭고한 사명, 가치 이런 거 말고 아니 그게 저기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거기서 내가 출세하려고 일제 시대 때 그랬던 게 뭐가 그래 잘못이냐?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뉴라이트의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이 의료대란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저러다 또안 돼? 야 그럼 더 올려줘. 그리고 그래도 말안 들어 잡아들여. 이두 개밖에 없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는 하나의 전문직이 갖는 그 직업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군인에 대해서도 그 군인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건 아, 대포 쏘고 총쏠줄 알면 군인이지. 그다음에 월급 높여주면 되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대란 다음이 국방대란입니다. 왜요? 지금 간부들이 군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 정말? 옛날에 내가 국회에서 국방위원 할 때, 내가 2016년에 국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청탁이 오면 이런 게 많았어요. 여자 대학인데 우리도 학군단 ROTC 만들어줬어요. 우리 학교는 없어요. 이런 게 청탁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청탁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있는 ROTC 학군단에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막 어떤 데50% 미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 지금. 병사하고 간부, 초급 간부의 봉급이 역전돼 버렸어. 지금 200만 원이죠, 병사가. 그런데 부사관이 그 하사가 9급 기준인데 187만 원인데 물론 수당이 붙지. 그래가지고 뭐 주택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당이 받으면 실제로는 270만 원인데 초봉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하다 보면 쓰는 돈이 많잖아. 그렇겠죠, 당연히. 또또 영외 거주자 같은 경우는 주택 비용이 들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하지. 그러니까 쓸수 있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그 지금 하사가 병장 상병한테 PX 가서 빵 얻어 먹어야 되는
이러니까 더러워서 안 해. 이래 되는데, 평사 복무 기간도 짧아. 저기 뭐야, 봉급 많아. 그런데 누가 간부로 오겠어? 군의관도 안 와, 이제. 그 3년 복무해야 된다. 그럼 누가 오냐고. 그래서 이번에 의대생들이 남자 학생의 경우에 63%, 서울의 모 대학을 샘플링 해보니까 63%가 휴학계 내고 군대 가요. 편하지. 가서 200만 원 받는 게 나아, 그렇지? 이거 뭐 여기서 진실탕 속에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 군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가 이러다 무너진다 하는 경고가 나온 지가 한 2, 3년 된다고. 아이, 보통 심각하지 않네. 지금 이게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이것도 재난 및 안전 사태. 근데 내년 후년쯤 되면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군의 중간 허리 계층이 이제 완전히 비실비실해지고, 사실은 지금도 그저 부사관에 자질 논란이 많아요. 이게 군대가 좀 어려운 게 네. 병사들이 부사관을 너무 개무시하는 병사들이. 거예요. 학력도 대부분 고졸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뭐막 뽑다 보니까 조금 군대 오기엔 부적격한 그 간부들도 많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병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러나니까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이거거든. 자기보다도 돈도 적게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 그 차이가 있거든. 보는 완전히 시각이 있거든. 허리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초급 간부 뭐또 수당을 올린다고 난리인데, 알고 보니 별게 없어. 그런데 이제 대선 때2030그 표로 대통령 돼 놓으니까. 근데 200만 원은 과거에 여기에 가장 앞서 나가던 정의당 공약이 100만 원이었거든. 그거에 따블이거든. 그러니까 병사가 봉급 많이 받는 건 찬성인데, 근데 전체적인 토탈 밸런스를 높이면서 이렇게 이게 조정되어 가는데, 막 그냥 포퓰리즘으로 때려 넣으니까 이제 군대가 망하게 생겼고. 아니, 그런 결정을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실은 온갖 정보와 자료 이런 게쫙다 올라오잖아요, 검토된 것이. 안 그래, 아니야? 안 그래. 예. 이번에도 총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더한 거예요. 아니, 그냥 올려버려. 야, 내년 총선이야.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거. 그리고 막그 지역에 무슨 경제 민생 토론회라고 엄청난 이제 돈 잔치를 했다고, 뭐 부산 엑스포에 홍보비로 5,700억 쏟아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쓰면 된다고 믿더라고. 원래 그렇게 돈 없이 자랐어? 그 사람 뭐야 도대체? 무 재산이 60억이 넘는데. 대부분 김건희 재산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는, 이 자유를 한다는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 하면은, 시장 논리, 자유의 논리는 돈의 논리라는 거죠. 윤석열이 근데 봤을 때, 군인이 총잘 쏜다고 다 군인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의식주가 군대 내에서는 어떻게 되고, 상하 간의 리더십은 어떻고, 이런 게다 전문성이 모이고 모여서, 또 자기 개인의 전망도 있는 것이고, 그죠? 직업으로서의 긍지도 그렇지. 있는 거고. 생사관이 또 있어야 돼, 생사관. 군인은 죽음에 대해서 평범한 사람하고 인식이 달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목숨을 걸고 하는 뭐 소방관이나 군인 같은 경우는 자기 생사 여타를 국가에 맡기는 거기 그렇죠. 맡기는 때문에 거지. 생사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과 본성과 전문성이, 이게 이래서 우리가 전문 직업군을 볼 때는 상당히 주의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돈으로 해결돼? 의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뭐 굉장히 모욕적이겠어. 내가 의사라도 그러니까 정말. 역효과가 난다니까. 야, 내가 야돈몇푼못 받아서 지금 응급실 안 가는 줄 아니, 성렬아?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돈 많은 집이 주로 의사 된다니까. 글쎄, 그러니까 저 좋은 집안 자녀들이, 아, 나 이제 이런 거안 해. 그리고 유학 준비는 할 거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R&D 부분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인재 유출 국가입니다. 세계 인재가 한국으로 안 와요. 우리나라가 인재 유출 국가라면 잡아두질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천박한 그 저급한 천민 자본주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통치하려고 하니까,
우선은 무언가 이해하는 이해의 감성과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건데, 뭘 해도. 요즘은 정부가 옳은 일을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지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대. 문화 앱을 컬럼인가 봤어. 아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추석 연휴 지나면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론선물이 떨어질 테고. 아마 그렇죠. 오늘 MBC 조사가 있을 거예요. 금요일날 갤럽이 있고. 더 떨어질 거야, 아마 이게. 떨어질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어, 지금.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못 살겠거든, 불안해서. 근데 어제 민주평통 미주 자문위원회의에서 또 거기 갔죠. 이제 완전히 이념전사로도 또 신종 용어가 나왔잖아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뭐 반국가 세력하고 같은 건데, 아니 뭐더 심하게 하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북한 공산 집단에 동조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막또 한벌태기 퍼댔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텔레그램방의 딥페이크 영상이 사회적 화제가 되고 프랑스에서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검열 자본주의, 검열의 어떤 그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건윤 대통령한테 좋은 기회지.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같은 건못 들여다봤잖아요. 그런데 못 들여다보니까 성범죄와 마약의 온상이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윤 대통령 전문 영역 아니야. 이 호재를 놓치겠어요? 아, 최근에 언론에서 딥페이크 영상 이렇게 띄우고 할 때는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왜 최근에 갑자기 이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수입돼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검열 사회, 감시 자본주의 이런 부분의 시비가 앞으로 올해 이제 연말까지 그 촉발될 가능성이 높죠. 아니, 궁금한 거는 추석 연휴 이후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그 위기에 몰릴 텐데, 윤석열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한동훈 축출하고, 국민의힘 사당화시키고, 그리고 뭐할수 있는 지방선거 망하고. 이제 그 뭐야, 보궐선거 망할 거 아니에요? 부산금천장 선거도 질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큰 관심은 못 끌었는데 갑자기 판이 커지는 아니, 바람에 커져버렸어요. 교육감 서울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 있지. 그렇죠. 이게 있죠. 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최근에 판이 커지고 판이 있어요. 커졌어,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재작년에 작년에 강서구청 보궐선거하고 비슷한 비슷한 영상 의미가 가는 거지. 되겠죠. 만약 부산에서 패배한다? 거기 원래 그 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 뭐 병인가 뭐로 해서 사망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하는 건데, 거기는 쉽지 않대요, 원래 민주당이. 쉽지 않을 것 근데 이번에 이제 달라지는 거야. 같아요. 부산 PK 여론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글쎄요. 그런데 역시 서울의 교육감 선거, 아, 그게 그리고 제일 크다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몇 프로 차이로 이기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벌써 한동훈은 책임 안 지려고, 저기 뭐냐, 그, 네 군데 기초단체 선거는 자기 공천 안 하겠다. 시도당에서 해라. 정말? 오. 살려고 별 바둥 그래서 이미 발버둥 치는구나. 패배에 대비하고 있고, 어차피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아니니까, 요것도 빠져나갈 수 있고, 벌써 퇴로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 거기서 패배,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고 그 책임 물어서 나 내쫓지 말아라, 뭐 그거구나. 그렇죠. 내가 공천했냐. 그래서 벌써부터, 벌써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아사리판이 되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규정정부가. 이런 보궐선거라는 건 당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선거거든요. 선거운동 안할 거야, 내려가서 그럼, 한동훈이? 저런 추세라면은 마지못해 가든가. 내가 공천한 후보도 아니고. 그래도 책임은 물거 아니야. 하여튼 너가 그러니까. 대표였는데 다 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영남 호남 2대2로 갈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가 강화.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영호남은 사실은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책임 영역이 좀 작아요. 호남에선 당선될 가능성이 그런 건 아니죠. 없잖아요. 그래서 영남만 무난히 수성하면
그렇게 큰 책임 논쟁은 없다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시도당에 다 위임하겠다 그러고 관여 안 해버려.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권인가 중앙일보 칼럼이라든가 문화일보 칼럼이라든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뭐칼 위에 보수라는 아, 뭐가 그 있었던 표현도 등장했죠. 칼날 위에 칼날 보수. 위에 보수라는 게또 이제 그 조선일보 김대중은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수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있어요. 걔네들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그쪽이 전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수사 들어가고 평산 책방에서 이제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그쪽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수한테 대한 어떤 깃발 효과거든요. 보수한테 대한 깃발 효과? 그게 그러니까 뭐죠? 문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거를 면은 보수가 결집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다시금 그렇게 공작이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요런 정도는 태극기 부대 정도를 결집하고 다시 옆에 세우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또 시작했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국민들에게 더 피로감만 주지 크게 이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윤 대통령이 어떤 그 자기의 그 성안에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꾸 내부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정치라지 성문 밖으로 안 나온다니까. 국회 아윤석열이가 개원식도 안 오고 여당 연찬회도 안 가고 다 성문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만찬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 기사가 추석을 앞두고 또 많이 나왔고 이런 어떤 형국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를 거의 포기하고 법기술 수사권으로 임기 정도 지키는 이런 정도로 자꾸 내려앉을 것 같아요. 결국 보수가 갈 데가 없지. 보수가 그게 제가 우리 저 김민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보수가 갈 데가 없잖아, 지금. 어디로 없어요. 가? 어디로 가라고. 그런데 이제 합리적 보수론자, 좀 보수 중에 현인 그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지, 안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는 정말 주인이 없는 정신이 없고 중심이 없는 그 이념이 돼버리거든요. 전 최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좋은 신호로 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합리적 보수라면 민주당이 오히려 낫다, 문을 이거. 열어주는 잘한 거야, 아주, 서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거 아니냐. 내일인가 만나죠, 내일 아마. 만나죠. 그러지, 저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한동훈 만나겠어요? 뭔 의미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니야. 의미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민주당이 문을 열어주고 좀 유연하고 다양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 선택지를 갖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SK 최태원 회장도 만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게 낫지. 뭐 저기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윤석열을 고립화시켜 버리는 본인이 원하는 바니까. 포위 전략 작전. 그렇게 해서 애워싸 버리는 게 그냥 이제 그는 좀 크게 판을 깔아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도 될것 같아요.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는? 김건희 뭐다 빠져나갔는데 저 공천 개입 의혹은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뉴스 토마토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에. 후속 보도에. 그 녹취록을 땄을 거 아니야, 현역 의원들. 그 텔레그램도 그 캡처해 놨을 거 아니야, 뉴스 토마토에서. 내가 거기까지는 공개를 못 하겠는데. 알았어. 그거는 그쪽 비밀을 지켜줘야 아니, 그게 되는데. 없으면 보도를 할 수가 없어, 이 살벌한 형국에서. 그런데 후속 보도 작업이 거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뭐예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말씀하신 안 되지. 그럼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뉴스 토마토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후속 보도가 기대된다.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골프장 갔다는 것도 장경태 의원도 제보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지? 또,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요전에 경무처장이 충항고 저기 뭐야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들였다는 건 굉장히 그 비밀 모임인데, 그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왔고 부승찬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 방문해서 밥 먹고 했다. 이것도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은밀한 제보고, 정보 아니에요, 이게 그건? 바로 레임덕의 신호인 거예요. 레임덕이 있을 때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정보들이 빠져나가기 굉장히 고급 정보, 은밀한 정보란 시작하는. 예, 말이야. 계엄 정보도 남아있죠. 이런 게 지금 계엄 하나둘씩 정보는 빠져나가고. 지금 하여튼간에 상당히 스탠바이 했다. 박근혜 문건 다 검토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김용현이가 만났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군 지휘 체계 문란의 아주 극명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면은 대다수 군인들이 민감하게 그렇겠네. 지금 굉장히 민감해 보는구나, 군인들이. 보아요. 그건 다군 내부에서 나온 정보들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군 정기 인사가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있거든요. 이때가 시끄러울 거라고. 이때가. 그거 뭐니? 국지전 관련 정보는 안 들어와요, 혹시? 근데 그 부분은요, 참으로 그 예상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어떤 저 충돌 방지 장치가 강대국 간엔 다 되거든요. 미중 간에 또 러시아하고도 비밀 막고 회담이 다 되고 있고. 그렇겠지. 근데 지금 남북한만 없거든. 예. 그러니까 일본이 불안해서 북한을 막고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남북한 간에만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충돌 방지 장치가 없어요. 그러네요, 정말. 남북한 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면 적이라도 만나야 되는 게, 서로 간에 신호를 잘못 해석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방지 장치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접 정보만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이 어디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 사람들도 뭐 김용현 장관 됐지, 신원식이 안보실장이지, 충암고 인맥들이 다 주요 요직에 가 있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다 사람들 아니야? 차단해놨죠. 그저 다 차단해놨죠. 모든 어떤 남북관계에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신들이요. 안보 분야에 간신이 득실득실해요, 지금.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자, 마지막으로 가을 전국 진단 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어떻게 될것 같아요? 가을 전국? 아니, 그런데 이게 제일 큰 거는 여권이나 어떤 집권 세력의 분열 여부. 그렇지. 그게 있는 거고. 이게 일단 제일 큰 변수고. 두 번째는 야권의 이제 이재명 대표 10월 선거법 판결. 예, 이 부분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보궐선거. 10월 보궐선거 중순에 10월 있고. 16일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얽혀서 돌아가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 정권의 그 파국적인 미래가 멀지 않았다. 총선 때 이제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쪽이? 이번에 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가 두렵다고. 어떻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냐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 한동훈 대표 견제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고 대통령한테 협조해야 된다고 강연했던 그 권성동 의원, 저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 순장조가 돼서 같이 몰락을 해줘야 돼.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는 길이요.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연초가 상당한 분곡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선거로 가고. 아마 윤석열은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그뭐 술친구나 데리고 성문 안에 숨어 있을, 용산이 어떤 그저 일종의 농성장 같이 될까요? 바깥에 하고 차단이 해남동 되고. 간지에 뭘 해놨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뭐 사우나 드레스룸에다가 무슨 뭐 한옥가옥까지 갖다 놓고 뭐 밖에 안 나가려고. 아그 안에서 다 하려고. 외교부 공간이 굉장히 좋거든. 거기가 아주 뭐 없는 게 없거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오늘 못 하신 말씀 있으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럴 때 그 공무원들 축 처져 있고 다들 울적하고 이러는 건데 이럴 때 국가를 통합해낼 수 있는 어떤 거 좀 담대한 어떤 거 비전과 어떤 거 통 크게 모든 국민들 다 통합할 수 있는 넓은 품을 보이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기죽 씁니까? 이건 뭐 분노는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더 할 분노도 없어. 맞아. 이제는 그게 에너지가 돼야 돼. 에너지가. 더 할 분노가 없어. 예. 에너지가 돼야 돼. 에너지가 돼야 돼. 네. 9월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 농민단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네. 아주. 그러겠죠. 뭐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서 그냥 쓰러질 수는 없죠. 또 강인하게 생존해온 우리 시민들인데 그런 에너지를 좀 보여주셔야 이제 희망이 열리죠. 그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9월 28일 날인가 전 나가볼라 그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하여튼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별 말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우리가 추석 지나고 목요일 날 의원님은 또 특별 게스트로 모시기로 했죠. 아, 예, 예, 예. 그죠? 예, 연휴 때 푹 쉬시고.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의원님 별도로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